띠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신강우, 신기 그게 좀 가장 많은 띠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혹시? 그 있죠. 근데 신기라는 게 꼭 나쁘다 뭐 신가물이나 이런 것들 나쁘다 이렇게 막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분들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선몽을 꾸거나 예지몽을 가지거나 예감, 직감, 소위 말한 촉 이런 것들이 되게 높은 것들이거든.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살리고 살지 못하면 조금 우울증, 남들보다 겪는 우울증이 조금 더 깊이 들어와서 그게 조금 단점으로 꼽을 수 있어요. 근데 이분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 남 밑에 일을 못한다 뭐 어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업 뭐 자기 사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. 그 띠로서는 개띠, 닭띠, 말띠, 뱀띠 이렇게 조금 가지고 있거든. 이분들이 조금 더 12띠 중에 그나마 신기가 조금 특출나게 있다, 줄이 있다. 근데 이거는 또 줄력이 또 없잖아. 여기에서 이렇게 점을 보다 보면 줄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근데 무조건 신기가 있다고 해서 신을 내림받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. 요즘 너무 요 조금만 신가물이 있다 하면 다 신을 받고 단지를 모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근데 단지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하고 생각을 좀 해보고 대대로 물러져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을 거면은 단지 같은 거 함부로 모시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단지 태송하는 것도 해양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냥 갖다 버리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제가 뭐 이 신기가 가장 뭐 강한 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띠는 몇 개 다 가지고는 있어요. 모든 사람들이 신기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 특출나게 조금 더 끼가 있다라는 게 그 띠들이에요.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개띠, 닭띠, 말띠, 뱀띠 요분들이 조금 더 출중하게 조금 더 촉이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